정부는 아직까진 중증 환자 진료 등 의료 현장에 큰 위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한계치에 이르렀고 의료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소민 기자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8일째. 상급 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약 50%가 줄었습니다. 정부는 아직 중증 환자 진료 등엔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은 심하게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빠진 공백 상태의 의료 현장을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시키며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진료 행위를 하게 된 간호사들 불안이 큽니다. 기관지 깊숙한 곳에 가래를 끄집어내 검사하고 시술이 필요한 욕창의 관리까지 도맡아 해야 합니다. 출혈 위험성이 높아 의사가 해왔던 도관의 제거나 세척까지도 있습니다. 현장의 아우성에도 의사협회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각에선 의협이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공의 단체는 정부의 복귀 시한 제시에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